이상. 네. 아무튼 우리 정 이야기 전에 아까 아니 쌀값 대책으로 밥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분이 언론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쌀값 정상화법, 양곡갈비법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말만 번들어한 민생119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검토됐다면서 KBS에 최초로 자기가 언급한다면서 한 이야기가 쌀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밥 구상하고 한 있다는, 공기 다 먹기. 예, 밥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뭐 요즘 뭐 여성들이 무슨 다이어트 때문에 다안 먹지 않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쌀 관련해서도 고품종으로 생산한 거안 사주겠다고 뭐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좋은 쌀, 분량이 많은 구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연탄 생산 안 한다. 그것도 비슷하고 번개탄. 이분들은 좀 어제 또 산불 났는데 자치단체장들. 입은 술은 입에 댔는데 안 먹었다 그러던가? 얼굴은 빨개졌는데. 얼굴은 빨개졌는데 따로 열심히 나가서 빨개졌다는 점이 한 기울이고 얼굴 아, 오늘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아, 왜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거짓말이 더 문제입니다. 김진태 기사는 뭐라고 했다고? 골프를 했는데. 아니, 불이 났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갔냐 그랬더니, 아니, 그 전에 내가 조퇴서를 줄수 없다. 그런데 조퇴서를 낸게 아니고, 그 조퇴서는 3일 뒤, 어젠가에 낸 거로 돼 있어서 거짓말이네요. 조퇴서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불이 났는데 조퇴서를 내는 것도 문제인데, 그건 변명도 황당하고, 불이 났는데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그것도 업무 시간. 사후에 조퇴서를 만들어내면. 압수수색 해야 되나? 허위공무서 작성 아닌가요? 허위공무서 작성. 제가 있으면 압수수색한테 먼저. 허위공무서 작성으로 압수수색 해야죠. 네, 뭐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좀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